나 참아갔다. 미쳤냐? 안녕하세요, 영화댁입니다. 오늘 첫 차박을 하러 가는데요, 저희 남편 몰래 가고 있습니다. 사실은 지금 남편은 제주도에 가 있고 제가 자유시간을 준다고 이틀 먼저 가 있으라고 했어요. 저는 내일 출발을 하는데, 사실 이 차박을 솔로 캠핑으로 가고 싶었는데 신랑이 하도 안 보내줘서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몰래 가려고 합니다. 남편의 반응이 어떨지는 모르겠네요. 긴장되기도 하고, 첫 차박이라서 제가 잘 하루를 버틸 수 있을지 참 고민이 됩니다. 내일 차박을 끝내고 바로 김포공항으로 출발할 거거든요. 저희 차박 또 기대를 해주세요. 벌써 해가 지고 있는데 자리를 못 잡고 있어요. 너무 낚시터라 안 될 것 같아요. 차가 지금 엄청 막히고 있습니다. 가면은 해가 거의 질 것 같네요. 일단은 왕산해수욕장에 도착했는데 무료 주차 공간이 안 보여가지고 유료로 1일 10,000원에 주차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아, 네, 이거 1일 주차하려고 하는데요. 네, 그거 어디 나오시나요? 텐트는 안 치고 그냥 간단한 테이블 정도만 할 거예요. 내일 오전에요. 이게 1일 해서 1일 10,000원이고 이틀 하면 20,000원이군요. 20,000원이요?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. 그러면은, 네, 그렇게 해주세요. 네. 지금 여기 마리나에 왔는데 여기에서 하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아무것도 안 먹을 거를 안 사왔어요. 여기에서 차박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, 먹을 거를 하나도 안 사와가지고 다시 편의점까지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. 에이, 바보. 드디어 도착했습니다. 그래도 해지기 전에 왔네요. 신랑한테 통화를 해서 가는 날 다시 해야겠다. 나 어디 게? 야, 지금 너 뒷대만 갖고 있어. 지금 나 어디 게? 서울사. 자기는 어디야? 뭐야, 너 어디야? 뭐 어디 갔어? 나 차마 갔다. 미쳤냐? 미쳤냐니? 여기 저기 왕산에 마리아, 거기 마리나인가? 거기. 어제 커트 찍기. 여보, 내일 올 수 있어? 그래서? 여기에서 내일 2시 55분이니까 일찍 출발해서 가면 돼. 거기 1박 하게? 여기까지 왔으니까 1박 해야지. 괜찮아, 그 문 닫고 자면 돼. 조심해. 알았어. 야, 오빠 여자친구 좀 알아봐. 혼자 놀다니지 말고. 오빠 내일 봐. 자, 여자 지나가는 여자 보실 거야. 지나가는 여자 보여? 소리 나 아니, 꼬실 여자나 있긴 해. 거기 제주도 어디야? 거기 어디야? 여기 송악산 왔어. 송악산?
아, 그렇구만. 좋아 보인다. 나 없으니까 좋지. 어? 아니, 보고 싶어? 미친해. 아, 알겠어. 그럼 재밌게 놀아. 나 이거 정리 좀 하고. 아, 그거 위험하게 혼자 가면 어떡해. 괜찮아. 혼자도 해보고 그런 버릇 해봐야지. 아, 인천, 진짜 인천까지 간 거야, 진짜? 어. 아, 내일, 아, 내일 저기니까. 어. 알았어. 알겠어. 어. 저기, 저기 불러, 동네. 어? 김포도 언니 불러. 아, 어, 불러, 저기, 누구야? 아니, 혼자 해볼래. 알았어.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. 선택이 되어 있는데 밖에서 불빛 때문에 저 가로등 불빛 때문에 안에가 살짝 비치네요. 정리가 필요한데 신랑은 최대한 나중에 보고 노트북을 가져왔죠. 보고 싶은데 열면은 또 걸레들어온 것 같아서 인터넷 연결을 해야 되겠다. 불 대박. 오기가 대박 났네.